이제 벌써 세 번째 질문, 저희가 준비한 질문 시간인데 세 번째 질문은 카이스트를 좀 고르는 법, 뭐 비교하는 법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?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이 아니라 제일 바깥쪽 센치를 재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실물로 직접 만져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, 기본적으로는. 그렇죠. 아기를 태워보고. 그렇죠. 근데 태워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. 그렇죠. 태워 못 태워보는 분들이 네. 많으니까. 실제로 만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. 뭐 미리 공부를 하시고 만져보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알아보실 때 대부분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좋은 점만 알아보시려고 하세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과장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, 그렇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제 장점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단점들을 보시는 게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나. 장점은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건 고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. 대신 사용하신 분들의 단점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. 그쵸. 단점들만 좀 추려셔서 단점이 적은 카시트를 구매하셔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이거 진짜 새겨들으세요.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. 이거 새겨들으세요, 진짜. 뭐 저는 그럼 좀 다른 측면에서 저는 좀 소재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소재. 왜냐면은 아이가 타는 거니까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생아를 예를 들면 신생아 쪽 라인에서 타는 카시트들은 애기들이 침 많이 흘리죠. 많이 흘려. 침 많이 흘려. 토도 많이요. 그죠. 트름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토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어깨 벨트에 침바지 부분이나 이런데 굉장히 얼룩도 많이 치고, 그리고 뭐 유아기 주니어 이쪽은 또 과자를 또 그렇게 많이 먹어서 또 저희가 고객님들 촬영에 잠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가 또 많은 편이에요. 근데 중요한 것이 저랑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뭐 다이치 카시트 사이벡스 카시나 카시트나 세탁법을 촬영을 했잖아요. 세탁법. 근데 좀 카시트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 카시트를 직접 세탁한다,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만치 않아요. 근데 물론 이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걸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걸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카시트가 이렇게 세탁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객님이 보실 때 좀 소재가 뭐 때가 좀 어느 정도 타는지, 아니 뭐 보풀이 난다던가. 왜냐면은 카시트 같은 경우는 계속 자동차에 있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고객님의 취향에 맞는 소재를 좀 고르시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는 요 말씀들도
드리고 싶어요. 이제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이 제품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렇죠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품을 한 개 쓰신 분들은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여러 개를 써보셔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,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카세트를 한 개만 쓰시지 여러 개를 쓰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점들을 좀 파악해서 보시는 게 이제 구매하실 때 가장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단점을 어떻게 알죠? 그러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좋겠죠. 아, 그렇죠. 저희 매장에 오시면 아, 그렇죠. 네, 저희는 알고 있죠. 저희 매장에 오시면 다 설명해 드립니다. 또 이거 너무 오픈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. 어, 그렇죠. 아, 가려요. 수험 보기 싫어.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딴 데다 올리지 말아주세요. 네, 네, 네. 그럼 저희가 그 단점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또 저희 매장 오시면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강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또 이렇게 비교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. 저희 수원 영통 프리미엄 아울렛에 빨리 잠잠히 해요. 20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다 지금 눌러주시고 네 끝나 끝나 여기까지 오케이 아, 여기까지 끝나 네 그러면 요 주제 카스테이션 고른 법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